의외의 인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갓세븐의 잭슨. 네. 정말 의외의 인맥이에요. 누가 아. 잭슨이에요? 정말 훈훈하네요. 네. 저 잭슨 팬클, 갓세븐 잭슨 팬클럽한테.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잭슨이 왼쪽에 있는. 네, 네. 맞죠? 갑자기 정정하시네요. 네. 네. 역시 뭐 아이돌의 외모를 따라갈 수는 없죠. 네. 네. 한류 스타예요. 네. 하지만 뭐 아이돌의 버금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다음 사진도 정말 친한가 봐요. 이렇게 네. 어깨에 손도 두르고 하면서. 잭슨도 어렸을 때 펜싱 선수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 인연인가요? 네. 잭슨은 이제 홍콩 내 홍콩 청소년 국가대표로 나왔었고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와서 시합에서 만났죠. 근데 유독 한국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아이돌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저를 잘 제가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차이 있는데 저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다른 나라 선수가 같은 방 쓰고 이렇게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좀 친화력도 좋고 사교성이 상당히 좋았네. 좋고 와서 저한테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 자기는 한국의 아이돌이 되고 아이돌 연습생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근데 네. 제가 처음 첫인상도 그냥 귀엽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는 그게 이제 아이돌 되기 얼마나 힘든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네가 아이돌 되면 나는 홍콩 대통령 될걸?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넘겼어요. 네. 근데 갑자기 1년 뒤에 한국에서 한국의 시합이 열렸는데 툭툭툭 누가 뒤에서 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아이돌 연습생 돼가지고 꿈을 이뤘네. 꿈을 이뤘더라고. 네가 아이돌이 되면은 나는 홍콩의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언제 찍으실 거예요? 네. 아 근데 진짜 저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만나면 너는 진짜 펜싱 그만두길 잘했다. 네. 항상 이렇게 말거든요. 펜싱 그만두길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본길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잭슨은 아이돌로 네, 각자의 자리에서 잘 됐으니까 이걸로 만족을 해야겠네.